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두 박사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충청남도 예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충청남도 예산에 왜 나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충요의 고장. 예산에 지금 원래 사과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지를 개발해서 임업으로 이렇게 외송호두 700주를 아침에 싣고 왔습니다. 700주를 싣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전부 다 밀봉을 해서 어제 저녁에 상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싣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일반, 외송호두 묘목은, 이 잎사구가 나가지고, 이제 15일 날까지만, 4월 15일 날까지만, 이렇게 심을 수가 있고요. 지금 4월 15일 이후에는, 포트묘, 사계절 심을 수 있는 포트묘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매실나무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전부 이런 걸 비워내고 아마 그 호두 묘목으로 갈아타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마을 바로 뒷산인데요. 마을 뒷산에 이렇게 간벌을 해가지고 지금 호두 묘목을 산주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심는 현장입니다. 아, 여러분들 호두 묘목 주문은 달구네 농장 주문 전화 010 6608 4788로 여러분 전화 주시고요. 또 임업이나 이렇게 정부 보조 사업도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천안에서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